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의뢰를 맡아주셨군요. 조사본부의 마르크님이 주신 의뢰입니다. 점령당한 도시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플라잉 블로비라고 부르는 생명체예요. 이들은 평소에 점액질로 기어다니며 마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동할 때는 풍선처럼 변해 날아다닙니다. 현재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마을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공격으로 마을을 빼앗긴 걸로 보여요. 아직 행동 방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적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플라잉 블록과 전투를 통해 저들의 행동 방식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를 맡으시겠나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저번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인이 전화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여러분이 찾아준 단서를 볼 때 다음 차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군요. 어디로 간 걸까요? 우선 새로 발견된 점령당한 도시로 가서 흔적을 찾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는 겁니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대박!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줘. 모두의 뒤에 있을게. 고통받을 생각에 짜릿해요.
하고. 를 지키겠어. 바람처럼 움직일게. 그룹과 지와 같이. 네네. 내 차례. 저주가 올지도. 나의 검을 받아라. 목숨이 아깝지 않는 녀석부터 덤벼라.
적이 나타났어. 조심해서 이동하자. 피를 맛보게 할 지가 나의 검을 받아라! 목숨이 아깝지 않는 녀석부터 덤벼라! 실력을 보여줄게! 뜨거울 치료! 내 차례는? 그룹과 지와 같이! 다 보시라고! 선비사의 힘을 보여줄게! 대장의 실력을 숨이 아깝지 않는 녀석부터 덤벼라. 내 차례는. 지금은 실력을 보여줄게. 죽어버리겠어. 악마와 싸우던 시절이 생각나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맡으신 의뢰를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플라잉 블롭의 행동 방식을 알아보셨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군요. 생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군요. 사실은 다른 조사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플라잉 블롭들은 마치 군체처럼 행동하는데 도시 중심에 있는 하이브 마인드라는 존재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를 떠돌던 생명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적일지도 모르겠군요. 전해주신 내용은 마르크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